사람은 안 변한다. 아, 이런 말을 저 진짜 평생 계속 아니야 그래도 사람 고쳤을 수 있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 어떤 사람 보면서 그런 생각 드냐면 이재명, 이준석, 김종인 이런 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패턴이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 분명히 자기 위한 공천한다. 에이, 그래도 당대표인데 그럴 리가 있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당이 찢어지게 생겼잖아요. 네. 예상한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뭐 최근에 예상한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예상돼 있던 거죠. 몇 년 전부터 프로그램이 돌아가듯이 작전돼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낙연, 이준석도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이준석도 우리 당에 있을 때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논란, 자질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행태가 그대로 패턴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를테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야, 이 사람 맨날 정치에 초연한 것 같지만 뒤에서 조종하면서 자기 쪽만 차리고 있어. 네. 라는 의심들이 꽤 많았는데 그래서 아닙니다라면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저한테 화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대로 가는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김정인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예전에 왜 자기가 공천하면서 자기가 비례 1번을 한번 맞아요. 논란이 많이 셀프 있잖아요. 1번, 셀프 1번. 항상 셀프 1층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어디 간다 그러면 또다시 셀프 1번을 할 가능성도 아, 진짜요? 있다. 네. 왜냐하면 안 변하니까. 아,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안 변하니까. 아,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네. 사랑은 변하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 예. 나이가 더 들었을 텐데. 그분이 스스로 비례, 셀프 비례 받았을 때가 76세 때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일단 지금 가장 핫하게 돌아가고 있는 민주당의 큰 바람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뭐 한마디로 친명횡재, 비명횡사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거의 뭐 오늘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막 연락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모처에서도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또 아마 머리를 맞대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하위 20%를 성적표를 쭉 나눠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적표를 받은 사람은 31명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하위라고? 아니 내가 지금 하위 20%야? 내가 하위 10%야? 열받아서 깐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제일 먼저 이제 자기 점수를 깠죠. 하위 10%다. 네. 선생님 제가 꼴찌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꼴찌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열받아서 나오니까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야 나도 꼴찌야. 그리고 윤영찬 의원까지. 네. 지금 3명이 지금 31명이 그 민주당의 이른바 하위 20% 이하. 저 그 공천 그 계산할 때 그 득표에서 30%를 이렇게 감산을 한다는 그 저기 의원 평가 하위 이제 10% 통보를 받았는데 나머지 31명은 왜 안 나오죠? 이분들은 열 받아 가지고 막 이렇게 까고 있는데. 나머지 28명이죠. 28명은 아마 그 우리 대학대 보면 왜 교수님한테 성적 이의 신청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아마 조용히 접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조용하게 접촉하고 있고 이게 전혀 받아들여질 기미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이제 등장하겠죠. 기자회견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긴 거를 접촉한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하위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하위 20% 그다음에 하위 10% 이렇게 그 점수를 받고 시작하면 경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주당 이제 당헌에 100조원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하위 10%는 전체 득표의 30%를 감산을 합니다. 감산. 아. 그리고 하위 10에서 20%는 전체 득표에서 20%를 감산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30%, 20% 감산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20점을 받아야 100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야, 130점 받아야 100점 되는 거고.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 이제 지역구인 강북 갑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완전 내가 할 거야 라면서 엄청나게 설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위 받아버리면은 정봉주한테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 정도로 받을 정도의 의정 활동을 했는지 과연 진짜 하위 10%에 해당하는지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표 만든 거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저 하위 뭐 10% 20%라고 저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컨텐츠 내용이 뭐예요? 기준이 뭐 대표 발의 법안 이런 것도 보는 거죠? 대표 발의 법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 상임위하고 본인이 출석했던 거. 출석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네.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했던 토론회 개최했던 거, 네. 정책 연구했던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의장 활동 평가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국회 부의장을 했던 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이 107건이네요. 아유, 뭐 저 정도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상임위 출석률이 95%, 본회의 93%. 네. 그런데 하위 20% 받았습니다. 박용진 82건을 발의를 했는데 상임위에도 95%, 본회의 90% 나갔습니다. 예. 하위 10%. 윤영찬은 39건인데 저건 좀 적은 건가요? 좀 적죠. 4년 동안 한 것 치고는 네. 1년 동안 한 그러니까 1년에 10건 정도씩 했다 이 말인데 아, 그렇죠. 네.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이고. 네. 그래도 하위 10% 될 건 아니다 싶은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성적표를 한번 까봤어요. 네. 물론 의원 평가를 얼마 받았는지 모릅니다. 네, 네. 그런데 일단 발의 법안 숫자에서는 나머지 하위 10%, 20%에 들어간 의원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6건. 그러네. 1년에 한 건 겨우 넘게 지금 뭐 한 셈이 되고 상임위 할 아니 보궐 보궐로 됐기 보궐이니까 때문에 뭐 네. 지금 그래도 하여튼 1년에 3건이죠. 네. 네. 3건, 4건밖에 안 되는 예. 거고 본회의는 뭐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본회의의 그 저기 네. 대표 자리에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예. 옆에 정청래 고민정 있는 장면 많이 봤는데 네. 잘 중계가 되지 않는 상임위 활동은 야, 이거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가? 35%밖에 안 되네요. 아. 재판받아야 재판받으러 다녀야 네. 되는구나. 네. 와. 저러면은 상위 1%여야 되는 거. 하위 1%. 하위 1% 아닌가? 가깝죠. 하위 네. 1%죠. 예. 네. 저기 사실은 저렇게 의정활동을 숫자로 네. 하니까 네. 저렇게 또 되는 건데 저기 사실 안 나왔다는 게 있어요. 네. 정성평가에 보면은 네. 이분이 얼마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느냐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보면요. 네. 저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민주당원들 다 합해도 맞습니다. 이재명의 지금 범죄 혐의가 네. 대형 사건이 10건이고요. 거기에 법 적용된 건 20건이 넘어요. 네. 압도적으로 여야 다 합해서 맞습니다. 논란이 제일 많고 위법 혐의로 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죠.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정말 이거 하위 1%도 아니고 하위 네. 하위 0.1% 되는 그 정도 그러게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 에? 이재명이 하위 1%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지금. 그렇죠. 네. 네.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네네, 네. 정확하게 이제 찍어준 겁니다. 네. 하위 1%. 단식 빼먹었네요. 상임위 활동 빼먹은 거. 아. 단식 때문에 또 네. 제대로 의정 활동 못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예. 오늘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네. 어떤 주장이 나올지는 정말 왜냐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총선에서 당락을 앞둔 눈앞에 있던 네. 의원은 야수라고 하잖아요. 이 야수들이. 네, 지금 피해 굶주린 야수들이 예. 누구는 몸을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절박하게 매달리거나 예. 아니면 정말 맹렬하게 물어뜯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막다른 골목 이름은요. 네. 절박하게 매달리진 않을 거예요. 아. 물어뜯을 가능성은 훨씬 높죠. 아, 네. 물어뜯는다. 예, 물어뜯죠. 아. 물어뜯고 혼자서 물어뜯는 게 힘들면은 네. 새를 모으죠. 그렇죠. 야, 같이 물어뜯자. 네. 그러면 좀 낫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또 이제 자기 다음을 그릇 찾아가기도 하고. 네. 야, 근데 그러면 네. 박용진, 홍영표 예. 지금 그다음에 30, 최소 31명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28명. 뭐 28명이죠, 지금. 친명도 네. 일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친명이 뭐 안민석이 들어 있다 뭐 예, 이런 예, 얘기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31명 중에 어쨌든 28명 정도가 네. 모이면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엄청 무섭죠. 아. 그리고 저는 또 근데 이런 궁금증은 들어요. 윤영찬 의원이 예. 원래 이낙연 신당에 같이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가 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아 윤영찬은 뭔가 약속을 받았대 그래서 앉았대라고 했는데 결국 약속을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낙연 전 총리를 네. 대신하고 당에 앉은 결과 지금 하위 10%? 하위 10%죠. 하위 10% 지금 성적표를 받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쪼다시 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영차 예. 이분이 예. 정말 네. 약간 좀 순진하신 분이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이낙연 못 따라가게 네. 스스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기 남을 근거를 네. 누군가 객관적으로 갖다 줘야지 하는 그쵸, 거지. 그쵸. 그러니까 현근택이가 그렇죠. 현근택 그때 네. 성희롱 뭐 이걸 네, 현근택 네. 빠지면서 네. 아 윤영찬은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랬을 거고 예. 또 누군가가 이재명 측근이 와서 아. 제안했을 수 있어요. 작업을 했다. 그렇죠. 작업했을 거고 그 어. 작업은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했을 거예요. 아. 적어도 저쪽에 못 가게 막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고 그렇군요. 여기 있으면서 팽해도 이 양반은 양쪽에서 버림받은 거기 때문에 혼자 네. 제사하기 힘들다. 네. 그렇다면 윤영찬 꼬드기 가지고 네. 이렇게 먹히면 좋고 안 먹히면 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어. 시도했는데 그게 먹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아. 그럼 먼저 윤영찬 의원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럼 윤영찬 의원은 지금 정말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신이 없는 사람 됐고 실속도 못 챙기고 아, 그렇죠. 네. 양쪽으로 또 다 이제 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제가 이낙연 대표라고 해도 윤영찬 의원이 형님 아, 형님 아니 지금 한 명이라도 현역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현역 한 명 또 뭐 양정수 하나 더 나와가지고 몇천만 원 그 선거 보조금 받을 네, 거를 네. 지금 6억인가요? 네. 6억으로 뛰는 판인데 지금이라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나가면 뭐 받아주게 하겠죠. 받아주게 하겠는데 뭐 저 손흥민 이강인도 뭐 손을 둘이 맞잡고 손흥민이 제가 강인이 잘 가르칠게요라고 해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강인이 런던까지 갔대요. 네네. 이강인이 런던 가가지고 사과를 하니까 네. 또 받아줘야죠. 그러니까 받아주고 네.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28명의 의원들 이 정치부 기자들은 아마도 야당 그 출입 기자들은 지금 그 홍영표 의원 방이라든지. 네. 비공개 오찬 회동이라든지 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네. 일일이 지금 이제 적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적 하위 들어온 사람들. 네. 와, 28명이면은 상당히 큰 세력화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향후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그쵸? 것 같습니다. 거기 뭐 28명까지 안 가고 얘 들어서 난 안 할란다 하는 사람 이제 빠지고 네. 뭔가 또 타협하다가 안 되는 사람 빠지고 해도 최소한 한 10명만 넘어가도 사실 굉장히 큰 그 파동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 자연스럽게 네. 이제 결국 네. 나중에 뒤에 얘기가 이어질 건데 네. 네. 이낙연 신당이 네. 얼마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지금 이슈인 게 이 28명 31명이죠. 네. 이분들의 선택이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맞아요. 혼자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